야 창이 이거 스킬 좀 꼭 필요 없잖아 한놈아. 스님댐 많이 필요해요. 스님 필요해요. 그냥. 아 스님댐이 존나 필요하냐? 네. 속성증폭은? 속성증폭은 뭐 라이트닝 있긴 한데 스님댐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. 아 그래? 이거 발라카스 문고를 찾지 말아야 되나? 아 존나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창을 해봤어야지. 스님댐으로 해야 되나 다 셋을? 응? 야 대교란 자판 쳐봐 뭘로 해야 돼? 니네가 잘 알잖아. 빨리 자판 쳐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귀싸대기 처맞기 전에 어? 꼭 매를 드려야 돼요. 아 씨발 꼬면 아 죄송합니다. 보존의 모습이 나왔네. 아 대교님 좀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 진짜 대교님 죄송해요. 진짜 도발 안 하기로 했는데 아 진짜 안 할게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장난 안 칠게. 아 정말 죄송합니다. 보기 속에 사과드렸어요. 아 대교님들 이거 어떻게 사냥해야 되나요? 좀 예 알려주세요. 네 반갑습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. 자 일단 서버 내 이전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면 일단은 뭐 즐겨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대교를 매로 좀 다스릴게요. 대교가 너무 까불까불 됐어. 말을 안 들어.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. 매로 다스려야지 맞잖아. 그랜저인가 전자레인지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부터 귓바마리 김 싸대기를 갖다 때리고 좀 시작할게요. 그나저나 저기 대교는 서버 이전 나면 바로 이쪽으로 와나이. 심심했는데 잘 됐네. 쌍칼 캐릭이랑 둘이 해갖고 썰자 할게요. 두 명이서 충분합니다. 야 저기 뭐야 그랜저인가 전자레인지인가 그냥 너 혼자만 와라. 서버 우리 세 명이 있거든. 그냥 너 혼자 와. 뭐 뿌리뿌리 흩어져갖고 추노하든가 다같이 뭐 너네 다굴 좋아하잖아. 너네 보니까는 뭐 BMW X6인가 뭔가 한 명 다굴 치려고 뭐 여섯 명 일곱 명씩 뚫어 패러 가더만. 뒷골목 양아치처럼 그냥 와 씨발 그냥 20명씩 오든가 너희 혈은 다 데리고 오든가 너 혼자 오든가. 에? 아니 여러분들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아니 서버 이전에 나왔잖아요. 그럼 어떻게 뭐 도망만 다니냐. 내가 좆밥도 아닌데 맞잖아. 아 내가 뭐가 꿀리는데 뭐 스크라이드 빵꾼 거? 그거 빼고 나도 없어. 컬렉 다 했어 나. 꿀릴 게 없다 그 말이야. 아가씨는 빵꾸? 아나킴 쓰면 돼. 꿀릴 거 없어. 뭐 언제까지 뭐 도망만 다니냐. 서버는 이전 나온 거 뭐 맞닥드려야지. 야 다 와라 그냥. 어? 너네 다구리 치는 거 좋아하잖아. 우리 세 명밖에 없다. 아, 싹 다 와 그냥. 바로 이전 찍어라 일일라이. 자 일단 우리 그 혈원 세 명 저 포함해갖고 두 명인 혈원한테 긴급 공지합니다. 일단 성체 충전소 좀 지금부터 빨리 좀 구매하세요. 예?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. 흥분하지 마세요. 조만간 볼 건데. 아이고 우리 그랜저님. 예 흥분하지 마세요. 조만간. 뭘 조만간입니까? 예? 내일 모레지. 아 그랜저님 딱 말씀하세요. 몇 명 옵니까? 총 인원 다 오나요? 정확하게 멘트를 해줘. 뭐 뿌리뿌리 흩어져가지고 뭐 추노할 건지. 다굴 치는 거 좋아하잖아. 우리 세 명밖에 없어. 몇 명 올 건지만 딱 얘기해봐. 그랜저 캐릭이 뭐 씨바 구지팽이냐. 어? 신화변신에다가 올풀신화에다가 원턴에 반피도 안 달어. 턴이 뭐 돌긴 하겠냐 한성구마모는 맞잖아. 이번에 저기 뭐야 월드 가보니까는 그냥 뭐 맞아보니까 뭐 효자손이더만.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시청자분들 하나 말씀드리면은 정확한 팩트만 하나 말씀드릴게요. 귀신 무신이 접고 나서 다이아가 정말 많이 싸졌어요 지금. 예 월초 때 시작 보면은 아실 겁니다.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귀신 무신 때문인 것 같더라고. 역시 뭐 주인이 바뀌니까는 캐릭터가 늘어졌는가. 돈 좀 쓰세요 대교님들. 에? 대교 라인이 보니까는 내가 봤을 적에는 야인시대보다는 동대문파가 맞아. 동대문파가 저기 누구야 시라손이 다구리 치잖아. 이상한 밀가루 얼굴에 뿌려가지고. 야인시대가 아니라 동대문파지. 야 씨발 어디 바치 어딘가 BMW하고 존나 가금러 있대. 그 새끼 다구리 치러 가자. 야 빨리 다 이동해 씨발 우리 10명은 다구리 쳐야 되니까. 에라이 씨 기싸대기를 때려볼라니까 그냥. 야 BMW 가금 존나 있대. 다굴 치러 가. 우린 존나 비겁하니까 발보. 아우 싸대기를 그냥 씨. 어? 확 아우 씨 바로 와라 에? 어? 아 이거 돈을 써야지 이거. 다이아가 가격이 갖다 자꾸 내려가네. 주인이 바뀌더니만 영 자세가 안 나와.
옛날 귀신 무신 포스가 안 나와 지금. 딱 말할게 20명 이상으로 오지는 마. 왜냐면 그 나머지 이런들은 썰자로 갖다 다 뒤져버리니까. 소위 말하는 마바리들, 어? 상아탑 사냥? 죽어도 못해. 사냥개가 다 풀어버린다. 장난 안 치고. 센 놈만 와라. 썰자 안 당할 놈만 해. 그리고 하나 말할까? 너네 학교랑 우리 학교랑 똑같아. 뭔 말인지 알아? 썰자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어. 학교만 피곤할 뿐 나는 안 피곤해. 원턴에 죽일 거면 죽여. 씨발 다이아 얼마 하는데, 어? 뭐 변방 몇 번이나 되냐? 200다 그냥 씨발 그냥 풀어버리라니까. 삭제해버리니까 다이아 그냥. 어? 저기 우리 대교분들 하나 저 말씀드리면은 김우신 캐릭을 인수를 하셨으면은 그에 맞는 격을 갖추시길 좀 바랄게요. 할머니 고무줄 빤스 마냥 갖다 늘어져갖고 가끔 멈추지 말고. 다이아 시세가 갖다가 적당히 해야 돼. 갖다 존나 내려가고 있네. 네, 후달려? 돈 쓰기 아까워? 대교라인한테 내가 저기 뭐야 명령한다. 올 때 앞에다가 숫자 붙여. 니네 서열까지 정해가지고 누가 센지 누가 약한지 봐야 되니까. 어? 피곤하게 하지 말고. 뭐 김포고 잠실이고 조시고 너네 그 오늘 오기 전에 아지트에서 뭐야 1대1해갖고 순위 정해갖고 와라. 전투력 파악은 해야 되니까. 네? 피곤하게 하지 말고. 아 뭐야 잠시만요. 잠실대교가 누구라고요? 챔피언부라고? 캐릭 그 네놈 캐릭 아니야? 아 큰만더 캐릭 에이르나 파리스 빵꾸. 아 얼만데? 아 큰만더 형님 캐릭터 얼마입니까? 뭐 얼마야? 5천만원? 지금 이체해줘? 그 캐릭 사야겠다고. 얼마야 지금? 효족이나 사줘야겠네. 가지고 돈밖에 없는데 얼만데? 5천? 얼마야? 여보세요? 네 형님. 어 아 방송 중인데 어 저 큰만더 캐릭 매물 나왔거든요 형님. 어 근데 이게 5천이긴 5천인데 에이르나 파리스가 없어요. 좀 괜찮겠어요? 가격이? 아 한번 제가 고민 한번 해보세요 형님. 빵꾸네. 빵꾸. 빵꾸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개가 하나 있어가지고. 더블거샷이네. 더블거샷이죠. 네. 일단 알겠습니다 님. 아 이거를 캐릭 5천원에 소개를 시켜줘야 되나 이거. 자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. 일단 오늘따라 목소리가 왜.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오랜만에 녹차검 들어보는데 예, 잠실대기 오자마자 이걸로 그냥 두드려 팰게요. 그게 맞잖아. 야 바로 이걸로 두드려 팬다. 아이 뭐 얼어 죽을 놈의 런입니까 런은. 네? 내가 족밥도 아닌데. 아 따 인형이 진짜 오리팬 껴야 되는데 자세 무지하게 안 나오네. 몹들아 비켜라 지존 형님 나가신다. 어? 전설 창이 어디 있고 장난이더냐. 저기 뭐야 그랜전가 그래 뭐야 전자레인지인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. 네 몇 명 옵니까? 인원 좀 추려봐. 오늘까지 그 인원 정해가지고 10시 2분이니까 10시 10분까지 8분 안에 그 요약해가지고 몇 명 갑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해. 어? 싸가지 없게 말했다 귓방만에 갔다 사대 갔다 반대로 쳐맞으니까. 뭔 말인지 알아들어? 족밥이면 족밥답게 씨발 대가리 숙이고 쳐 들어와. 뭔 말인지 알아? 가우 쳐 잡지 말고 어깨 씨발 주먹 갖다 내리 찍어버리라니까. 알아들었으면 자판 쳐 쌩까지 말고 싸가지 없이 쌩까지 말고. 아 몇 명인데 7분 안에 말해라. 10시 10분 안에 우리 딱 3명이다 그거 거기까지만 말할게. 아 창 뽑아갖고 랩업 좀 할래. 74렙 좀 빨리빨리 찍으려 했더만 그 NC는 왜 DG라고 갖다가 서버이전을 풀어갖고 뒤지게 처맞게 생겼네. 개이 새끼들 갑자기 한 번도 안 나오던 게 갑자기 왜 풀리냐고. 씨발 창까지 뽑아놔갖고 사냥 좀 말라 했다 막 개 처맞게 생겼네 또.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 지금 이게 사실적으로. 아니 뒤지라고 갖다 그지 서버전을 풀고 있냐고. 아니 내가 과금 유도 다 해가지고 지금 주식이 갖다가 얼마나 올랐는데 주가가 지금. 문주님 거기 마지막 창 사냥 하시고 이제 좀 있으시면 못 하실 텐데 열레 하세요. 아 죄송한데 뭐 님께서는 하실 줄 아시나 보네. 저런 거를 보고 보통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 하죠. 내 캐릭이 족밥인 줄 알아. 체인으로 갔다가 그냥 끄댕이 꺼내갖고 뭐가 그냥 두드러 패고 그냥 5분만 해도 충분해요. 여기서 맞고 5분 왔다 잘만 쓰고 있어 만피야. 야 역시 하나도 날고 둘은 몰라. 뭐 같이 못하는 거지 뭐. 아니 그니까는 저기 우리 그랜저 형님 몇 명 오시냐고요. 인원을 갖다가 파악을 해갖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. 네? 몇 명 오는지 알아야 되니까. 어 쌈용아. 어 문주야 바쁘니? 아니. 야 지금 이번에 그 서버네 이전 나왔거든. 아 서버네 이전? 7월 1일 날 어 대교네가 우리 쪽으로 온단 말이야. 어. 그 우리가 총 인원이 4명이잖아. 어. 일단 오늘부터 그 뭐야 거기 77. 성체에 충전석 좀 사놓고. 성체. 어.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는 썰자 같은 거 잘 안 죽거든. 어. 너가 좀 걱정이 좀 많이 돼. 아 나 괜찮아. 성체 충전석 많아. 어 오케이.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작전은 최후의 땅에서 적들을 사냥을 못하게끔 하는 거야. 아 꼬장만. 꼬장만. 어차피 걔네도 못하고 우리도 못해. 맞잖아 어차피 나 74렙부터는 어차피 용옥이거든. 그래 자리세 써도 그 근처에서 알짝 거리자고. 그렇지 바로 어, 그거지. 그러면 어. 목들 쌓이고 못 잡을 거 아니야. 그렇지 거기서 해가지고 우리 그 여기에 또 충신이 몇 명 있어. 먹자부터 해갖고 동서남북으로 그래 동서남북으로 해갖고 십자가로 한번 해갖고 하자고. 어? 어 아 북해 같이 하겠네. 먹자도 같이 해가면서 어, 이렇게 누나 좀 피곤하게 좀 해야 돼. 오르핀 잡으면은 어. 그 부지체 만들어
야, 그게 답이었네. 역시 이따 집에 가서 두개 켜야겠다. 역시 너다. 역시 너야. 그리고 올크스 우리 있으면 절대 못 잡거든. 아, 그치. 우리가 지금 족밥이 아니야. 너, 나, 원폭, 쌍칼, 이문주, 어? 네 명이면 한 파티면 딱 나오잖아, 정해. 그치. 맞잖아. 야, 쌈영아, 이전부터 우리 좀 빡세게 좀 하자. 어? 그, 뭐야. 나 맞아도 저 좀 열심히 할 테니까. 그래, 꼬장. 근데 몇 명을. 그렇지. 근데 솔직히 쟤네가 몇 명 나온지는 몰라. 그 쟤네가 오브가 없잖아. 꼬장하면 딱이거든. 꼬장을 좀 과학적으로 해야 돼. 시간대별로 좀 많이 밀리다 싶으면 살짝 갔다가 뭔 말인지 알지? 약간 좀 집중했을 때 한 번 더 가고. 정신 승리를 좀 하자면은 저쪽에 오브 하는 순간 우리한테 진 거야. 하긴 그렇긴 하지. 여기 오브 사냥 이게 안 돼. 그리고 저쪽 아니면은. 맞다. 아, 수사미 형도 있다. 아, 수사미 형을 깜빡했네. 서버 이전 되니까 이쪽으로 올 수, 우리 서버만 생각했네. 일단 알았어. 아따 좋다. 좋아, 재밌네. 뭔가 심심했었는데 잘 됐네. 어? 영감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오면 딱 좋지. 그림이 영감이 또 우리 쪽으로 오면 또 뭐다. 저기 또 사이가 있잖아. 같이 헬프 혈원들이랑 사이가 또 있어가지고. 이번에 만약에 영감이 서버 이전 와서 나랑 같은 팀으로 게임한다, 수염 삭발합니다. 수염까지 밀고 머리 민둥으로 스킨헤드로 갈게요. 이건 내가 좀 많이 걸었다 진짜. 내가 돈 1,000만 원에도 이 수염을 안 걸었는데 머리까지 스킨헤드로 갔다 깔끔하게 밀어버리다 민둥산으로. 이제 드디어 영감이 제자리를 찾는 것인지. 타이어 형이 같이 가시죠. 안 죽게끔 빼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형님. 아 잠깐만, 축생들은 이런 거 저거 살아야 되나? 뭐 어차피 필요 없잖아. 어? 아니 저 사람들 오면은 조치거리 하니까 또 가격이 또 분명 올라간다고. 쌍봉가 띄우려고 무조건 안 사겠냐 사지. 나는 근데 이거 창도 솔직히 명중 6도 바꾸고 싶어. 요즘 명중이 이게 의미가 없어. 무중폭 25%에 더블 확률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좋지. 맞잖아. 아니냐? 명중률, 이 시청자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? 이게 존나 웃긴 게 숙련도 보면은 명중 3이 있고 무중폭은 4%밖에 안 올라. 맥심이 무중폭 25%면은 존나 좋은 거거든 사실적으로. 아 그러면 잠깐만 형님들, 이번에 숙련도 이거 나오면은 제작하잖아 수요일날. 이거 창을 매겨야 되냐 한손검을 매겨야 되냐 이거. 아 진짜 고민이 크네. 창은 그냥 하지 말까? 사냥용인데 어차피. 창 사냥 못하는데 왜 먹어요? 아이고. 아 하기는 예 맞는 말이네요. 창 사냥 못하는데. 주리야. 예 형님. 그 1일부터 예. 저기 드상 잠궈놓고 용만 먹어. 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. 랩업을 아예 포기를 할 거니까 어차피 74를 어차피 다 만나거든. 74나 75나 맞잖아. 예, 예. 드상 이거 고급 결정체 만들어갖고 뭐 딴 거 하든가. 아이고 씨발 랩업 안 해. 몸 안 잡어. 뭐 이거 해갖고 뭐 하려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쳐누리겠다고. 안 잡을게요 그냥. 야 용옥을 처음으로 먹어보네. 저 용옥 패키지 세자세 사야겠다 저거. 그 혹시 저기 그랜저 형님 본인의 검이 이걸로 착각하시는 건 아니죠 형님? 착각 속에서 게임을 하시는 것 같아. 자 주리야. 예 형님. 접속해라. 연락하고. 예, 예 알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사냥할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. 화이팅하자. 예, 예 형님 알겠습니다. 예. 우리 저기 그랜저 형님이랑 저기 만더 형님 진짜 감정은 없어요.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네요. 나는 그냥 형님을 저기 진짜 예 형님은 그냥 들었다 놨다 장난감처럼 그냥 가지고 놀 뿐이지. 7월 1일 날 봅시다. 우리 저기 그랜저 형님 아주 좋은 장난감 파릇파릇한 아주 건전지 팡팡찬 아주 그냥 아주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 아주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. 도발에 한번 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우리 1일날 봅시다. 웬만하면 좀 많이 오세요. 에? 자 갑니다. 시청자분들 내일 뵐게요. 다음에 봬요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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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